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는 탈북민이시고 유튜버이신 유희진 씨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인어공주 류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한국인들이 궁금해한다기보다는 외국 연구자분들이 보내오신 질문 위주로 할까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북한의 일상생활 그리고 어렸을 때의 기억들 그리고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에 올때 한국으로 바로 오지 않고 다른 데들 거쳐서 오셨죠? 어떻게 네. 오셨나요? 일하러 나갔던 곳은 몰타라는 지역이고,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서, 이탈리아에서 또, 오스트리아인가, 여기 계속 헷갈려요. 알프스 있는데. 오스트리아. 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로 갔다가, 거기서 독일로 탈북을 했어요. 갔다가, 뭐, 좀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독일에서 어쩔 수 없이 한국 대사관에 도움 요청을 하게 됐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몰타로 가게 된 이유가 뭔가요? 뭐 지금도 아마 북한에서 그렇겠지만 제 또래 젊은 친구들이 해외 나가는 열풍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근데 뭐 물론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도 해외를 나갈 수 있었지만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뭐 제한도 많았고 나가서 메달을 따야지만 경기를 보내고 왜냐면 북한이 워낙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해외 나갈 수 있는 게 북한 식당이었고 또 그때 제가 나갔던 몰타에 보내준 회사가 유일하게 유럽이라는 것을 최초로 길을 연 회사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그 길을 열기 위해서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북한 정부의 승인을 받아온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선생활을 오래 했던 언니가 베이징 북한 식당에 4년 동안 나갔다 왔는데 거의 연예인이 돼서 온 거예요. 너무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이 북한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북한 사람이 아니고 약간 중국 드라마나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처럼 변해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 모습에 많은 선수들이나 또제 또래 친구들이 동경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뭐 DPR 코리아 우선 국가대표 운동복을 입고 제가 무작정 면접을 보러 간 거예요. 그 회사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근데 제가 그 기준에 다 맞았던 거죠. 왜냐하면 몰타라는 나라는 바다가 있는 지역 유럽이기도 하고 또 저같이 수중 발레 뭐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라면 당연히 어서 와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또 운이 좋게 뭐 신분 토대 이런 게잘 맞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선발되게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 왜 굳이 계속 있지 않고 탈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원래 뭐 탈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제가 거기 4년은 있었는데요. 그냥 항상, 물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몰타에서 저는 인터넷도 마음대로 할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이 나가지 않다 보니까 되게 자유로웠고, 또 감시가 있긴 했지만, 좀 유럽이라는 특성상 보이온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24시간 따라다닐 수는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그 생활청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생활청아도 안 했고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세뇌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제가 북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느 순간 외국인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유 영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부모님들이 일단 북한에 계시니까 돌아가야 되겠지? 하고 생각을 했고, 또 나름 북한에 대한 애국심? 뭐 그런 게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질되면 안 된다. 막 스스로를 이렇게 다그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북한 보이온한테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북송을 당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루아침에 그냥 탈북을 결심하게 됐어요. 몰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원래 저희 회사에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나갔어요. 그 이유는 북한 식당만 하려고 나갔던 건 아니고 북한 식당이 제일 먼저 스타트를 시작을 해서 뭐 마사지 숍도 하고 싶어 했고, 그다음에 저 같은 또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를 데리고 나간 이유는 또 그런 클럽, 스포츠 클럽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봉제 공장 이런 패션적으로도 하고 싶었고 되게 사장님이 꿈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엄청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을 선발해서 나갔던 거예요. 근데 제일 심플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게 북한 식당이었던 거죠. 그럼 식당에서 하고 그 클럽, 스포츠 클럽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사장님이 어떤 손님들? 사람들이었는지. 월타는 뭐 유럽의 지중해 꽃 관광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글로벌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무엇보다 저희에게 제일 스페셜한 게스트는 한국 유학생들이었죠. 한국 식당에서 그렇게 많이 네, 왔다는 거. 왜냐하면 월타라는 지역상 코리안 레스토랑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가 최초였고,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에게는 유일하게 김치를 먹을 수 있고 만두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죠. 한국 사람들 중에 몰타를 좀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몰타가 그쵸. 지중해에 있는 네, 잘 휴양지 모르시죠. 섬이죠. 예. 또 가기도 비싸기도 하고 시간도 걸리기도 아는 해서, 사람만 가죠. 예, 아는 사람 굉장히 잘 찾아서 가던데, 그때 한국인 유학생들이 그럼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진짜 동양인 얼굴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보이기 시작했고, 뭐 지금은 엄청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네, 맞아요. 지금 있어요. 또 그쪽을 찾아서 일부러 몰타 가시는 분들도 그리고 거기서 계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을 만나면 되게 반가웠어요. 그렇죠. 뭔가 동포애가 막 느껴졌죠. 식당은 그렇고, 거기 말고 스포츠 클럽 이런 데들은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거기는 뭐 거의 몰타 사람들이죠. 몰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그런 클럽이다 보니까. 네. 아니면 뭐 몰타에 와서 사는 이탈리안이나 러시아 사람들? 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북한에 살았을 때 어린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기억이 어떤 게 있어요? 권한의 행군. 어떤 종류의 왜냐면 고난? 뭐 제가 태어난 시기는 북한이 너무너무 가난한 시기였어가지고 그냥 제가 그렇게 막 힘든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굶어 죽고, 그다음에 뭐 그냥 매일 슬픈 일들이 생기는 그렇게 힘든 시기. 그럼 학교나 그 학원에 갔을 때, 한국식의 학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종류의 학원이지만, 갔을 때의 그 기억, 떠오르는 기억은 어떤 게 있나요? 아우, 너무 많죠. 그냥 지금도 딱 기억에 처음으로 띄어 제 유튜브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초콜릿이라는 게 엄청 막 스페셜하고 신세계고 한번 구경하면 그리고 이렇게 소리만 들어도 와막 이랬었거든요. 이렇게 발크는 소리. 근데 저희가 엄청 엘리트 유치원이었어요. 그 음악 엘리트들 키우는 그런 유치원인에도 불구하고 초콜릿을 가져다가 먹는 친구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때 뭐 유엔에서나 이런 거 지원 같은 거 오면 그때마다 간식 같은 걸 포장해서 이렇게 선물로 줘요, 애들한테. 저희 학교는 또 관광객들을 대상하는 그런 유치원이었어가지고 했는데 그걸 받으면 받아서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인사만 하고 사진 찍고 회수 당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마음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그 회수하면 보회원들이나 선생님들끼리 막 자기네 나눠서 집에 가져가던 모습을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어린 마음의 상처가 엄청났었죠. 제첫 번째 기억이 먹는 기억이었고. 아니, 그때 간식을 막 마음껏 먹지 못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그의 나의 어린 이해해요. 시절. 물론 뭐 저희 거기 평양이란 특성상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방에 비해서 많이 적었고 하루 세끼 밥을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집안의 자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식에 대한 한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꿈이 크면 그 간식을 만드는 공장 회장님이 되는 거였어요. 시컷 먹어보고 싶어서. 지금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아, 지금 다이어트하기 바쁘죠. 네. 그러면 그 어렸을 때 그럼 그 학원에서, 음악 학원에서 하루가 시작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쭉 흘러가나요? 아, 너무 힘들었죠. 그때 8시에 출근을 해서 거의 밤 9시? 그렇게 컴컴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악기를 그냥. 근데 뭐, 저는 그때 가야금을 전공을 했었는데요. 뭐 가야금만 하는 건 아니고, 뭐 완벽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렸을 때니까 아침에 이렇게 총음 연습, 그 피아노 좀 배우고 또뭐 도미솔 하면 도미솔 맞추는 거 있잖아요. 아, 기로만 듣고 그런 연습하고 또 박자, 뭐 장고 이런 거 되게 다양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유치원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자기의 전공, 가야금만 계속 죽어라 하는 거죠. 그걸 유치원 때부터 예, 한다는 거죠. 유치원 때 그렇게 스파르타 교육을 받았죠. 그걸 유치원 때부터 언제까지 했죠? 유치원, 원래 저희 유치원이 음악대학을 가기 위한 코스거든요. 그래서 음악대학 조기반을 초등학교 1학년 때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때 가정사도 좀 있었고, 다양해서 뭐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학교에 들어갔다가 또 운동선수의 길로 들어서게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전까지 했죠. 아니, 초등학교 3학년까지 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냥 일반 학교였나요? 아니요. 저는 선수 생활을 8살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스포츠 선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학교에 간 거죠. 그럼 그 학교에서의 하루 일과는 어땠어요? 저희는 뭐 공부를 거의 안 했고요.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아무튼 뭐 학교 가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저희 반에 한 70명 정도가 있었는데 뭐 마라톤, 피겨, 축구 해서 모든 스포츠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선수들이죠, 선수들. 모여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뭐 선생님 들어오면 선생님이랑 장난치고 놀다가 가고. 그리고 또 학교도 잘안 보냈어요. 코치님들이 훈련시킨다고. 그래서 그냥 뭐 훈련을 많이 했어요, 공부보다는. 그럼 그때는, 그러니까 유치원 때는 밤 9시까지? 예.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연습을 아우, 했지요. 집에 가면 저는 또 부모님들이 음악을 하시다 보니까 집에 가면 선생님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집에서 또 하고, 왜냐면 집에 가면 공부를 시켰다, 아빠가. 음악 유치원이다 보니까 음악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한글 배우기 이런 거 못하니까 집에서는 아빠가 그런 공부를 시켰던 것 같아요. 산수 이런 거. 그걸 밤몇 시까지 시켰어요? 1시까지 시켰던 것 같아요. 네. 예. 아직까지 이렇게 힘들었던 하고.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체육을 하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아, 어떻게 그때도 됐어요? 뭐, 운동할 때 기본 루틴은 일단 새벽 6시에 기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기 운동을 7시 반, 8시 뭐 그때까지 해야 돼요. 그다음에 1시간 동안 밥 먹고 샤워하고 운동복 갈아입고 9시에는 상악이라는 걸 해요. 근데 그 상악은 뭐 위대한 연자 김정일 장군님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충성의 구슬땀 흘리자, 흘리자, 흘리자 하고 이렇게 투쟁하는 것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맹세 다지고 그다음에 좀 팀의 주장이 나와서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하는 것 같이 오늘도 뭐 구호를 막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코치가 나와서 오늘 훈련 뭘뭘뭘 할 예정이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뭐 오전에 학교 갈 때도 있고 안 가면 또 오전 훈련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한 3시? 3시? 조금 낮잠을 좀 잤던 것 같아요. 낮잠 좀 자고 3시에 또 상악을 해요. 근데 그때는 구호는 외치지 않고 뭐또 오후 훈련 시작하고 7시까지 훈련하고 저녁 먹고 또 9시부터 또 훈련해요. 9시부터 한 10시까지 훈련하고 그다음에 좀 쉬는 시간이었던 것 아침에 이제 구호를 외치고 할 같아요. 때, 어떤 구호들 외쳤는지 기억하세요? 아, 근데 구호 외치기 전에 제가 빼먹은 게 있었는데 그게 또 있어요. 장군님의 말씀 우리가 전달받아야 돼요. 그뭐 선수들의 본분은 첫째도 둘째도 훈련을 잘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걸 또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용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리고 그때 종성욱 선수라고 세계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북한이 제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뭐 북한이다 굶어 죽었다고 할때 나가서 1등해서 금메달 딴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북한의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 구호를 외칠 때 종성욱 선수처럼 장군님께 금메달로 충성하는 선수가 되자, 되자, 되자 이랬어. 구호를 외칠 때그 진심에서 우러나서 했나요? 아니, 그 당시엔 그랬죠. 아, 그리고 또 있다. 네. 자기 전에 무조건 순수일지를 써야 돼요. 9시에 밥 먹고 한 8시, 9시까지 좀 쉬는 시간에 그 순수일지를 써야 되는데, 그게 종성욱 선수와 나였어요. 그럼 종성욱 선수처럼 우리가 오늘 훈련을 했는가? 이런 내 생활청화처럼 자기 비판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시간. 그게 필수예요. 매일. 그걸 쓰니까
이게 사상적으로 더 계속 매일매일 그쵸. 무장이 되던가요? 예, 잊을 시간이 없죠. 그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해요. 그 선수촌에서. 아, 한 달에 한 번씩 그쓴 거를 보자고 해서 확인해요. 당비서가. 그러니까 그 일기장 같은 걸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훈련 뭐 했다를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로 그걸 쓰는 거죠. 한 A4용지 반 페이지 정도를.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쓰고 그걸 또 누가 보고 하면 예. 기분이 좀안 좋지 않아요? 그때 뭐 기분 안 좋는 건 누가 가르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나 보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건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 누가 잘 쓰나 경쟁도 막 하고 그랬었어요. 잘 쓰면 뭘 줘요? 아니, 잘 쓰면 괜히 멋있어 보이고 막 그랬었죠. 네. 그래요. 또 어렸을 때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예. 경쟁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때가 김정일 때였나요? 그쵸. 뭐 제가 어렸을 김일성 때? 태어나자마자 김일성은 뭐 갔으니까 김정일. 네. 그 김정일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바가 어렸을 때 있었을 거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고 이게 차츰 나이 들어가면서는 어떻게 그대로 유지가 됐나요? 바뀌었나요? 그냥 어렸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뭐 어른들한테 김일성 시대는 우리는 잘 살았는데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태어나 보니 북한이 엄청 가난한 나라였고 항상 힘들었던 그런 모습밖에 안 보여졌으니까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뭐 부모님 말들 말로는 옛날에는 엄청 잘 살았는데 뭐 외부 세력이 우리를 너무 압박하고 뭐니 힘들게 핍박을 핍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됐다. 그래서 참 운이 안 좋은 세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뭐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장군님 얼마나 힘드실까 뭐 이러면서 그 왜냐면 그 TV에서 보여주는 김정일은 항상 똑같은 옷 입고 항상 그 선글라스를 끼고 있잖아요. 근데 왜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물어봤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눈에 충혈이 져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 우리 수령은 이렇게 사람들 지금 너무 힘들게 사니까 좀잘 살게 하려고 맨날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게 어렸을 때 생각이고 예, 어렸을 때. 차츰 바뀌던가 아니면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막그 한국에 대한 비난의 여기로 말하면 코미디? 그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TV만 켜면 막 대한민국 되게 못 살고 군인들 막 깡통 두드리고 이런 모습이 되게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훨씬 잘 사는 나라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봤던 드라마가 천국의 계단이었는데 뭐 다들 뭐 패션이 장난 아니고 뭐 에버랜드에서 뭐 통째로 전세하고 막 사랑 고백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뭔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딜레마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또 너무 어렸으니까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않았는데 한 중고등학교가 되니까 그다음부터 약간 세계관이 생기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얘기하면 아, 선생님 저 거짓말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약간 진심에 우러나오는 충성심보다는 좀, 아, 나도 언젠가는 남한 사람들 한번 보고 싶다.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나도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 이야기는 남한 사회에 대한 제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건데, 그쵸. 근데 그 김정 일한테 북한의 지도자한테 느끼는 감정은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좀더 달라졌나요? 좀 긴가민가 하는 거죠. 긴가민가 한데, 완전히 뭐, 김정은 싫어, 이렇게까지는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냥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싫어라고 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에서는 잡혀가니까. 그런 거 공유 되게 많이 해봤어요. 뭐,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뭐, 백상예술대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시상식, 이런 거할때 다들 멘트가 재밌잖아요. 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부처님께 인사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볼 때도
우리는 항상 장군님밖에 없잖아요. 항상 장군님, 장군님께 감사드리고 이런데 그 사람들은 매 개개인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한 사람, 뭐 감독님께 감사한 사람 다 다른데 그게 너무 자유롭고 신기하면서도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봤을 땐 남조선이 훨씬 잘 사는구나. 그리고 잘 사면 저렇게 화려하고 예쁠 수가 있구나. 그게 제일 여자들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한국 사람들은 뭐 어떤 화장품을 쓰면 저렇게 예뻐지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장군님보다는 한국 연예인이 더 팬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 좀 북한 TV를 잘 안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뇌에서 조금 그렇다고 막 김정은이 싫어, 김정일이 싫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북한 특성상.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아빠 이건 왜 이래 하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제가 분명히 혼날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김종일이 싫었다 하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좀 원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난할까? 왜 우리나라는 할 수 없는 게 많을까? 이렇게 원망이 생기고 궁금함이 생겨도 네. 바깥으로 얘기는 못하잖아요. 전혀 못해요.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몰래 동아리처럼 집에 모여서 우리끼리 쏙닥쏙닥하고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랬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말들을 조심하고 어떻게 무슨 말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해도 된다라는 것들은 무슨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나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얘기는 뭐 당에 대한 충성심 변함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그만한 비판이나 또 반발심 이런 거를 가지면 안 된다. 그건 뭐 부모님한테 너무너무 많이 들으면서 살았고 왜냐면 그렇게 돼서 안 좋은 결과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뭐 공개 처형도 하고 그리고 뭐 사상투쟁에도 하고 이런 걸 잊을까 하면 하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런 모습들을 내 옆에 친구가 그렇게 되는 걸 보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무엇보다 자식이 안 좋은 일이 생기길 원하지 않으시니까 절대로 당해서 하지 말라니 하지 마라. 그냥 24시간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또 잡히기도 하고 걸리기도 할 텐데 그런 네.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았어요? 북한에서 처벌은 뭐 솔직히 뭐 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가에 따라서 처벌이 나뉘는데요. 그냥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저희 시대 때는 조금 그 강도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집안에 돈이 좀 있고 뇌물이 있으면 잡혀갔다가도 그걸 주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뇌물을 주고 풀려나는 거죠. 근데 지금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면서는 그게 어려워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보다는 아마 한국 드라마를 많이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불평불만하는 이야기는 어땠어요? 물론 대놓고는 안 하고 친구들끼리 했겠지만 그런데도 그게 흘러들어가기도 하죠.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우리가 우영재를 맺었다 해도 그 중에 한 명 스파이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나가서 얘기를 하면 그냥 우르르 감자줄기처럼 그냥 내 친구가 잡혀갔다 하면 저는 초긴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불려갈지 모르니까. 왜냐면 그 보이브에 끌려가면 내가 아무리 지조를 지키겠다 했어도 뭐 때리고 구타하고 하다 보면 불지 않고는 뭐 빼기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제 친구들 속엔 없었고요. 이렇게 그런 친구들을 학교에서 많이 봤죠. 그리고 뭐 단편적인 실례로는 그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잡혀가는 걸 봤었는데 그분이 우리가 지하철이 가다가 종전이 됐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첨일첩된 상태에서 그 땅굴 안에 갇힌 거죠. 종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다들 뭐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을 거잖아요. 불평도 못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용기 있게 이래가지고 언제 강성대고 가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사람 누가 또 데려갔죠. 그 안 보이는 와중에도. 에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여는 순간 나 잡아가라 이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느끼는 공포 같은 게 많이 있었을 공포죠. 텐데. 와, 정말 우리나라 정말 잘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보다는 와, 저 사람 어떡해. 큰일 났다. 이런 걱정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무서워서. 무섭고 나는 함부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나는 생각도 절대로 들어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게 다시 또 떠오르고 그쵸. 다시 감시 자신을 예. 감시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는 인터넷이 없잖아요. 근데 또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순간에 또, 야, 어디서 그랬대, 어디서 그랬대, 이렇게 막 찌라시 같이 돌아다녀요, 얘기들이. 그럼 또 사람들이, 아, 우리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본 거죠?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볼 때는 어디에서 주로 봤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다 그래도 평양에서 좀 괜찮게 사는 집의 친구들이 다 보니까 TV가 제일 큰 집에 가서 당연하네요. 제일 잘 영화관처럼 볼수 제일 있는 크게 볼수 있는 에, 데서. 그래서 USB 가지고 가서 꽂고 거기 부모님들은 다 출근했을 때 우리끼리 없을 때. 사실 그런 거볼때 굉장히 조심하면서 이렇게 와, 커튼 보잖아요. 닫히고 막 문도 이렇게 잠그고 문 옆에 또 문지기가 있어요. 야, 발자국 소리는 좀 나는가 봐라 하면서 교대로 막 이러고 엄청 드라마를 보는 와중에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렇게 이분에다 기대고.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끼리. 뭐 부모님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백공구 그룹밥입니다 이러면서 들어오면 아무튼 뭐 근데 뭐그 그룹바가 들어왔는데 청계계단을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영화를 뭐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막 같이 울면서 보고 가자 이제 하고 데리고 갔대요. 아, 그러니까 보고는 다, 볼 거는 다 보고, 데리고는 예, 또다 가고. 봐줄 줄 알았는데 데리고 간 거죠. 뭐 그런 스토리가 워낙 많아서 조심하죠. 조심은 하는데, 그리고 일단 TV는 제일 볼륨도 큰 최대로 데서. 낮게 아, 볼륨 예, 낮게. TV 거의 코앞에 가서 보는 거죠.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들 부모님들 중에 뭐 혹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봤다거나 혹은 뭐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걸 들었다고 하는 일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지방이 좀 자유롭더라고요. 저희가 함흥에 이동훈련을 어렸을 때 많이 갔는데 함흥은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친구들 중에 함흥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함흥에서 재벌이었어요. 엄청 잘 살아서 별장도 막 있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 집에 가니까 뭐 미국 영화, 한국 영화에서 그때 뭐 CD 플레이로 엄청 있는 거예요. 14살 때였는데 근데 그 부모님들도 되게 막 자유로우시고 비키니 입고 막 수영하시고 막 그러면서 아뭐 그리고 집에 이렇게 일해주시는 분들도 막 두고 계시고 근데 되게 신세계였어요. 그리고 말도 너무 자유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야야 조심해야 돼, 쟤 조심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 말로는 부모님이 자주 북한에서는 선선한 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잡혀가는 데를 잡혀갔다가 돈이 워낙 많으니까 너무 들락날락해서 보현들이랑 친하대요. 그래서 보현들이 돈 떨어지면 잡혀간대요. 이따가 돈 받으면 또 풀려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그랬었어 얘기하니까 저희 부모님은 야 걔랑 놀지 마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잘 놀았죠. 부모님하고 직접적으로 친구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말고, 그 장군님이, 거기서 얘기한 장군님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은 있나요? 뭐 제가 질문은 많이 던졌는데 저희 아빠 자체가 당비서였어가지고 좀 세뇌가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 되게 세뇌라기보다도 약간 충성심이 좀 높았어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좀 저랑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잘안 했어요. 대부분의 집이 그 문제 아니더라도 원래 에 얘기 딸과 안 해요. 아빠가 얘기 잘 에. 안 하는 근데 게뭐 좋기도 하죠. 북한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세대 차이가 너무 있기 때문에 그 저희 부모님들은 김일성 시대에 좀 그래도 잘 살았고 공급도 많이 받았던 시대고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세대였기 때문에 너무 마인드가 달랐던 것 그래서 몇번 시도를 하다가 아예 이야기를 하지 같아요. 에 않게 된 아예 거예요. 안 했죠. 그럼 아버지한테 딸은
말을 잘 듣는 딸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딸로 보였을까요? 문제가 있는 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되게 착한 딸이었고, 또 열심히 사는 딸이었어요. 근데, 뭐, 나름 아빠가 모르는 그런 면도 있었죠. 보여지진 않았지만. 예. 근데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그 북한 정부나 김부자에 대한 충성심은 되게 높았지만, 항상 어렸을 때부터 네가 크면 좀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자유롭게 사는 그때가 올 거야. 북한이 통일도 되고, 뭐, 우리나라가 많이 잘 살아져서,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빠의 바램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네요. 그러네요. 집에 그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있었죠? 아유, 그쵸.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배웠나요? 그냥 뭐 굳이 말이 필요 없었어요. 아빠가 눈만 뜨면 그거를 닦고 계셔가지고. 그냥, 아, 저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번게 그거니까,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저거 청소부터 먼저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인사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다지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냥 눈으로 보여지면서 세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모든 직장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청소나 이런 걸 아버지가 직접 계속 다 매일매일 하셨어요. 예, 왜냐면 아빠도 그랬고, 그냥 북한 시스템상 아침에 눈 뜨면 구웠던 초상화도 다, 동상 청소도 막 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럼 동상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들이 있었어요? 동상은 뭐, 일단 학교 같은 데 갔을 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선생을 할땐 아니었고, 그리고 만수대 동상이라고 북한의 제일 큰 동상이 저희 집에서 몇백 미터 앞에 있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우리 학교가 또그 앞에 있었고, 그래서 학교 때 거기 아침에 가서 동상하고 거기다 내가 오늘 청소했습니다 하고 쓰면은 감그 뭐라고 하니 표창장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스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한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거기 청소하고 막 꽃다발 사다 갖다 놓으면서 뭐 항상 준비 하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오는 게 하나의 모범적인 행위? 막 이런 걸로 되게 유행이 됐었어요. 굉장히 모범생들이 그걸 자발적으로 했을 그쵸. 막 경우에, 공부 네. 잘하고 반듯하고 맞아요. 좀잘 사는 집 애들이 하는 그런 행위로 되게 많이 유행이었는데 어느 순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걸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아니요, 아니요. 했어요? 매일 했었죠. 매일 예, 했어요? 한때는. 네. 근데 뭐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또 이렇게 동상을 청소하는데 김정일이 왔다더라. 뭐, 팔자가 피는 왜, 거였나요? 그럼 그 학생은 거의 뭐 용칭호감을 받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러면서 했었죠. 어디서 차가 안 오나 어, 보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 비밀을 공유하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친구들하고 했던 게 어떤 비밀들을 주로 공유했었어요? 뭐, 우리가 뭐 북한 정부를 무너뜨리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못하고요. 그냥, 북한이 아는 다른 세상은 어떨까? 이런 걸 우리만의 상상을 막 펼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가 되게 재밌는 게 뭐, 남한에서는 화장실 비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 왜냐면 뭐가 우리는 나온다 보라. 없으니까. 그래서 뭐, 남한에서는 뭐, 화장실이 되게 따끈따끈하고, 뭐, 참 샤워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있다더라. 하면, 와, 그 얘기꾼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중에. 그럼, 그것도 이렇게 막 신기해서, 어머, 그래서, 그래서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 패션은 뭐또 타더라. 하고 뭐, 그리고 우리끼리 나름 뭐 예뻐진다고, 뭐, 우유를 얼굴에 바르고, 막, 그냥 뭐, 따라하기? 한류 열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주로 영화, 드라마 이런 걸 보면서 알게 된 정보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쵸, 그쵸. 거였겠죠? 그리고 막, 한국말 따라하기. 예. 따라하면서 서로 웃고 하고, 막, 놀리고. 누가 제일 비슷하냐, 막 하면서 웃고, 막 서로, 야, 너 누구 닮았다, 너 누구 닮았다, 막 이러면서. 연예인 누구 닮았다 예. 하면서. 그러고. 근데 우리 같은 애들이 학교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러면 남자애들도 막 구준표 헤어스타일 하고 있고, 막. 그 학교도
뭐좀 평양에서 잘 사는 집안에 그쵸, 그쵸, 그쵸. 있는 아이들이었을 텐데, 특히 그래서 더 한국 드라마 영화 많이 봐서 많이 더 봐서, 많이 그쵸. 했었겠네요. 그리고 또 저희 학교 때는 그 노래집이라고 애들이 이렇게 예쁜 수첩을 사다가 한국 노래 가사 다 적어가지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내가 한국 노래 얼마나 많이 아나. 어느 드라마의 OST인가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거한 개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게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근데 걸리면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깜추고 다니고 막. 그리고 그런 것도 공유했었어요. 이렇게 사전 같은 데 안에 그 USB 깜추고 다니고. 이렇게 과외도 따가지고 그 따가지고. 안에 놓고. 책탁 모범생 같이. 딱 하면 한국 드라마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개인적으로 잡힌 적은, 걸린 적은 없었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아, 딱한번 총연동맹 미수한테 걸렸었는데, 그, 영어 공부한다고 USB를 달라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는 거 잡아주신다고. 그래서 그걸 노트북에 꽂았는데, 너는 내 여자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제 USB에 노래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예, 잘 넘어갔어요. 만두 사다 드렸더니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운동선수들이 또 자유로워요. 엄청. 그래서 막,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놀고 하면은 기본이 한국 노래. 노래방 가도 그 음량은 끄고 마이크로만 우리끼리 조용히 뭐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막 이러면서 한국 노래 부르면서 한국 노래 노는구나. 부르고. 그러면 그 이런 그 동상이나 뭐 초상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뭐 처벌받는 걸본 적이 있거나 그러세요? 아, 그런 건뭐 너무 많죠. 북한에서. 네, 그 중에 뭐 가까운 사례나 뭐. 그 선수 중에 한 명, 한 분이 사상투쟁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혁명화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되게 잘하는 선수였어요. 심지어 탁구 하시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선수촌에서 비상서집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는데 너무 잘하는 오빠가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이미 그 가서 검은 받고 좀 힘들게 대고 다시 선수촌 왔다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수들한테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선전용으로 이용하려고 데리고 왔던 거죠. 봤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이 오빠가 일단은 머리를 좀 노란색으로 염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패션부터 시작해서 우리 약간 한국 스타일로 바지도 청바지를 입었고 그다음에 좀 숏, 좀 우상이 북한 사람 같지 않은 우상을 입었고 그리고 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여자한테 차이고 술을 마시고 길가에서 막 한국 노래 엄청 막그 찌질함 이걸 막 부른 거예요. 그리고 뭐 돌을 던졌는데 그게 하필 그 초상화에 맞고 깨진 거예요. 초상화가.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이 오빠가.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 식당에서 일을 했었대요. 좀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근데 거기 가서 그 여자한테 막 찌질함 하다가 거기 있는 그 초상화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운동선수인데 이렇게 뭐 비폐한 삶을 살고 있고 또뭐 훈련을 하라는 훈련을 안 하고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거에서 되게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고 막 그런 모습 보고 사람들이 턱무는 하면서 막 손가락질 엄청 하고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끝난 거죠. 다시 운동하러 돌아오진 않았어요? 아니요, 그건 못 봤어요. 그때 되게 끌려.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가가 중요한데, 그냥 찌질하게 했던 건 상관이 없는데, 한국 노래 불렀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리고 초상화를 건드렸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국 노래로만 취급되는 게 아니고, 나라, 정부에 대한 반발로 취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다시는 돌아온 건못본 거죠. 예, 그렇게 막 양옆에 딱 보현들이 선수들한테 비난받게 만들고 끌고 가는 것까지 봤죠. 몇살 때였어요? 근데 저는 16살쯤 됐던 것 같고 그 오빠는 한 20살? 그 일을 겪었을 때 그냥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였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이었을까요? 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죠. 뭐 권투 선수들 사건도 있었고 뭐 되게 있었는데 그 오빠의 그 초라한 모습이 되게 인사 되게 뭐라고 할까
너무 충격을 줬다고 해야 되나? 되게 그냥 평범하게 우리랑 활발하게 놀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너무 작아진 모습? 너무 안쓰러운 모습? 근데 같이 운동한 선수들이 그 사람을 또 막, 비난을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이, 뭐라, 잊혀지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그 이야기한 권투 선수 사건은 간단하게 또 얘기해 줄수 있나요? 뭐, 그 친구도 그냥 뭐 패싸움 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또 사회주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뭐, 좀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서로 패고 막 이랬었어요. 아, 그때 선수촌에서. 근데 그게 또 뭐, 좀, 어떻게 그 사건을 평가를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그냥. 비슷한 사건도 언제 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그런 일을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 뭐, 자본주의 사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뭐, 그런 걸 뿌리 빼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의 이런 일이 생기면 크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전 무난할 때 이런 일이 생기면 뭐 뇌물이나 이래서 해결이 되는데 타이밍이 중요했던 것 백두산에 대해서 배우죠. 같아요. 백두산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어요? 백두산은 일단은 뭐 신이 태어난 김정일, 뭐 김일성 다 신이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김정일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북한에서 일단은 배우기 때문에 종일봉 기슬 아래 자그마한 초가집에서 태어났다. 뭐 광명성 탄생했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한 것처럼 거기는 완전 신비로운 것이고 또그 자연 현상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걸로 그렇게 되게 신비로운 것으로 배우죠. 우상화 김부자의 우상화하는 그런 하나의 성지 이렇게 배우는 거죠. 백두산을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가볼 시간이 없었어요. 가보지 못했어요. 네. 답사 이런 거 많이 가죠, 학생들이. 근데 운동선수들은 그런 답사에서 다 빠지게 되나요? 운동선수들은 훈련만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불이 났을 때, 뭐, 초상화를 안고 나오고, 아, 뭐, 그런 거 많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네. 어떤 이야기를 뭐 조금 더 가깝게 들은 사람의 사례나 이런 게 있나요? 뭐 초상화 불났는데 안고 나왔다 하는 얘기는 뭐 있을까 하면 떠들리고 뭐 했는데요. 아, 화재가 났는데 어느 동네에서 화재가 났는데 거기서 뭐 7살 난 애가 불에 타 죽었는데 손을 꽉 쥐고 뭐 죽었다더라 해서 보니까 여기 그 우리 그 휘장을 핀. 쥐고 핀을 쥐고 뭐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도 많고 뭐 학교에 불이 났는데 애들이 막 저절마다 들어가서 초상화 꺼내어 갔다 하는 거 선생님이 말리고 선생님이 들어가서 그러게 장렬히 희생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근데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얘기로만 다그 사상 교양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야기인 거죠. 예, 제 주변엔 그 정도까지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얘기로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그때 뭐와 대단하다 하면서도 우리끼리는 야, 속기 아니야? 약간 북한에서 속기를 여기서 말하면 또라이라는 표현인데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는 했었어요. 친구들끼리는 야, 미쳤냐?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근데 부모님들한테는 안 그러죠. 초상화나 그 동상에 대해서 그러면 직접적으로 본인도 뭐좀 대단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었나요? 아니면 그냥 원래 하는 거니까, 혹은 뭐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주니까 한 건가요? 아, 대단하다고 생각 당연히 했었어요. 북한 사람일 때는. 근데 그게 나중에 조금 난이도가 줄어드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냥 하도 세뇌를 받아서 그냥 동상이나 초상화를 보면 너무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울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김정일이 죽었다고 하는데도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약간 충성심이 어느 순간 없어진 것 같고 그 중요한 역할이 한국 드라마였던 것 같고 또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아, 저런 건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는 안 됐던 거죠. 왜냐면 그 정도까지 뭐 외부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동상에 대해서 그 어렸을 때 청소하러 갔었다고 했잖아요. 그 외에 다른 기억은 뭐가 있나요? 다른 기억은
옛날에는 저희가 꽃다발을 많이 가지고 갔었는데, 나중에는 꽃송이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나 했더니, 꽃다발에 폭탄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거기다 넣은대요. 그 동상을 없애려고. 그렇게 교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꽃다발 한 송이? 이렇게 들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가고 싶어서 어른이 돼서는 절대로 안 가요. 근데 그 행사, 무조건 가야 되는 행사 때만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언제 그런 행사들이 있었죠? 뭐 설날, 뭐 2월 16일, 4월 15일 그들이 태어난 날 그렇게 김일성 태어난 날, 김정일 태어난 날. 그런 날, 그리고 설날에 제일 먼저 뭐 장모님께 인사드려야 된다. 이게 또 무조건 룰이어가지고 가고. 갈 때는 잘 차려입고 갔죠? 엄청 정중하게 입고 가는 거죠. 그리고 혼자도 아니고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선수 때는 뭐 선수들 다 같이, 회사 때는 회사원 다 같이. 김정일 죽었을 때 그래도 우는 척은 했어야 했죠? 옆에도 다들 울고 더 하니까. 우니까 막 기절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뭐좀 이렇게 북한 사람들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서로 다. 전 속상하죠.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왜안 나오지? 나 나도 울어야 기절해야 되는데. 되는데, 나도 나도 쓰러져야 뭔가를 해야 되는데. 되는데. 뭔가 이 액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 또래 친구들도 한 50%는 막 울고 막 난리였던 것 같고, 한 50%는 그냥, 웃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해외 되게 2011년? 그때 죽었죠. 사망했죠. 연도 모르겠네. 한번 검색해봤어. 근데 그때 해외 나가려고 딱 하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속상했어요.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100일 동안 추모를 해야 됐어가지고. 그냥 짜증이 났네요. 왜 하필 지금 나중에 할 것이 이런 거였나요? 타이밍이. 근데 그래도 슬프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근데 막 엄청 막제 옆에 언니는 막 기절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아, 근데 막그 패딩 벗어서 넣고 막그 장소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긴 했어요. 왜냐면 막그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옷을 막 벗어서 확 이렇게 바닥에 넣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눈 맞으면서 가시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벗었는데 내가 안 벗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벗은 거예요. 그래서 죽는 줄 알죠, 추워서. 근데 눈 엄청 많이 와가지고. 아,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지나가고 나서 얼른 또 다시 그 다음엔 뭐, 노는 게내 건지도 모르고, 사람들 그러니까 막 뛰어나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내가 그래도 좀 울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죠. 당연히 저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쟤는 왜안 오냐, 쟤는 뭔 생각 하냐, 이러잖아요. 당비서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또, 아, 갑자기 죽었다고 할때 눈물이 안 나왔었는데, 그 차에서 막 이랬는데 사람들이, 장군님! 막 통곡하니까 또 같이 눈물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동상들이 그때는 그랬는데 그럼 지금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지금 드는 생각은? 지금이요? 뭐 지금은 말도 안 되죠. 뭐 한국에 와보고 또 해외 나가 보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뭐 동상 정도나 있고 그러면 오히려 뭐 굳이 유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뭐 한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뭐 새우 동상도 있고 뭐 문어 동상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어찌 김부자 동상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어이가 없죠. 네. 그런 것들의 이제 상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제대로 상징을 하고 있다고 보셔요? 뭐 그냥 심란하죠. 뭐 그런 거 만드는 품이면 차라리 그 자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나 더 해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평양에 서 있었으면 집단 체조나 아리랑 같은 데 참여해 본적 있나요? 참여는 선수들은 안 하고요. 그 관람을 많이 해요. 집단 군중, 뭐 누군가가 왔다, 해외에서 누가 왔다 하면은 그 관중들이 좀 깔끔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학생이나 뭐 선수들이나 아니면 뭐좀 괜찮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관중으로 동원을 시키기 때문에 그럴 때 가서 보기만 했었죠.
기간이 기니까 선수들이 직접 참여하진 않고 어쨌든 에. 사람들이 채워져야 할 때는 거기에 가서 있었군요. 북한에서 뭐 기본적으로 선수들이나 그다음에 진짜 공부만 해야 되는 엘리트들이나 아니면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행사에 동원이 되지는 않아요. 그럼 가서 볼 때는 그걸 보면서는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저 친구를 정말 많이 고생 왜냐면 그 공연 버는 걸 외에도 공연하기 전까지 그 친구들 평양시 바닥에서 여름에는 땀 흘리면서 겨울에는 떨면서 연습하는 모습을 저희가 매일 봐요. 여기저기서 다 연습을 하고 여기저기 있죠. 더러에서 하나 둘 셋, 넷막 이러면서 다 같이 하는 거를 계속 보기 때문에 정말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죠. 조시간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못하고 그냥 그 행사 하나만을 위해서 그 어린 친구들이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차라리 북한에선 뭔가를 해야 된다. 제 평범한 학교의 친구들이 하는 거니까 그냥 좀 안쓰럽다. 근데 볼 때는 되게 그 매스게임을 보기 전까지는 안쓰럽다 했지만 직접 그걸 볼 때는 또 대단하잖아요. 그럴 때 감정은 좀 달라요? 저는 뭐 대단하다는 생각보다 저 친구를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더 계속 봐왔으니까. 예,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동생이고 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아, 저 친구들 1년 동안 저렇게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좀 누군가가 와서 좋은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대통령이 어느 나라 사람이 오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친구했던 그 보상으로 간식의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좀 좋은 거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저희는 뭐 일상이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외국인들이 봤을 때나 와 이러지 우리가 봤을 때는 다 고생이죠. 그 학교에 그 운동하는 학교나 아니면 음악학원에 그뭐 김정일이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다닐 때는 없었고요. 제가 다닌 학교나 유치원이 방문한 적이 되게 많았죠. 뭐 4~4번 정도 넘게 왔다고 해서 항상 그 오면 해야 되는 공연 준비를 항시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왔을 때 하기 위한 공연 준비는 계속했고요. 그럼 뭐 방문할 때도 뭘 어떻게 한다고 준비를 시키나요? 방문하면 일단은 뭐 딴딴따단 그 음악에 맞춰서 막 콩콩 뛰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면 그때 되고 뛰는 연습도 클럽에서 하거든요. 뛰듯이 그러네. 뛰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면 뭐딱 모여서 꽃짓고 뭐 창군님 하면서 노래하는 연습하는 거죠 뭐. 그럼 운동선수들이 저 초상화 착용하고 다니나요? 하고 다니죠 무조건 네. 필수. 그걸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외출복에는 다 달려 있는 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귀찮을 때 있잖아요 안 달면 잡히잖아요. 오히려 더 귀찮았을까요? 그때는 귀찮은 거 없었어요. 근데 해외 나가니까 외국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좀, 오, 궁지스러워야 되는데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한 하루 이틀은 끼고 있다가 절대로 안 달았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보이는 게, 해외에서는 괜찮았어요. 해외에서는 괜찮았어요? 해외에서는 누가 달라고 요구하진 않았어 가지고. 그 식당에, 식당에 초상화들이 있었나요? 근데 북한 식당이라고 하는 건 그럼 밖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외에 그 안에 뭐 북한 인테리어 이런 식당이라고 거? 안 써있었어요, 저희 아, 식당은. 그래요? 그냥 코리안 레스토랑이라고만 돼 있어서, 북한 식당인지 모르고 어떤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남한인지 북한인지 모르게 이렇게 해놨구나. 아,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 북한 식당 그 세팅이 아니었네요. 저희 식당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거기 사장님이 어떻게 해야 돈을 잘벌수 있는지 아셨나 보네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빠른 사람들이 갔던 것 같아요. 딱 갔는데 하루 이틀 만에 딱 파악이 되더라고요. 아, 여기서는 북한이 잘 먹히지 않는구나. 바꾸자. 딱 이렇게. 북한에서는 북한이 되게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국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또받들고 막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또받든다는 걸 상상을 못하고 다들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어느 순간, 와, 뭐지? 하고 바로. 한국에 있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충격적이다, 혹은 뭐 속상하다, 화난다,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뭐 솔직히 화는 매일매일 나죠. 뭐
좀 잊을까 하면 뉴스 보면 또 화가 나고, 아, 사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엄청 어려운 상황이라고 뉴스를 통해서 봤고, 그리고 또 북한처럼 어려운 지역에서 코로나가 터지면 우려나, 그다음에 그 예방 시스템이 안돼 있을 거잖아요. 어딘가 격리가 된다고 해도 우식주가 해결이 안될 거잖아요. 이런 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상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할 때마다, 아, 북한 사람들한테도 이런 걸 공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죠. 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네.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쵸, 그쵸. 그리고 그 체제 유지가 뭐길래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할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북한에 있을 때 인터넷이나 인터넷에서 좀 써봤어요? 인터넷이 뭔지는 몰랐어요. 인터넷 자체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써봤는데, 예. 북한 안에도 그래도 망을 좀 써보고 채팅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게 초반에 있었죠. 된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인트라넷도 게임 정도만 있었고, 뭐 지금은 그래도 뭐 쇼핑몰도 생겼다고 하고, 뭐그 핸드폰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그 PC방에 가서만 그게 가능했었어요. 컴퓨터로 그 안에서만 내 망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과연 그게 얼마나 대단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도 집 안으로 이렇게 그 망을 가져와서 연결하고 그렇게는 못했었나 봐요. 예, 네, 그때는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때는 거기에 PC방에 갔어야만 했었어요. PC방에 가서 그럼 써본 적은 있어요? 가서 저는 게임을 한두 번 해봤는데 저는 워낙 그쪽에 취미가 별로 없었어가지고 남자애들이 많이 가서 했죠. 뭐 삼국지나 이런 거망 해가지고. 그 게임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뭐총 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끼리 이렇게 게임하고 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옆에서 하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게임하고 하는 예,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런 걸볼때 느낌이 어떻던가요? 저는 별로 게임을 안 좋아해서 그런지 관심이 아무 생각이 없었군요. 없었어요. 예. 우리 한국 드라마만 좋아했어가지고. 거기 통해서 요즘 또그뭐 드라마나 이런 것도 물론 한국 거는 아니지만 영화 이런 것도 다운받아서 볼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아, 뭐, 근데 뭐, 솔직히, 저는, 제 또래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 이번에 어떤 거 새로운 거 나왔을까? 뭐, 미국 영화 어떤 거, 뭐, 007 같이? 어떤 거 나왔을까에 관심이 있었지? 아무리 다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북한 영화라면 우리한테는 관심사가 안 돼요. 그래서 머란봉악단이 막 나왔을 때도, 아, 머란봉악단? 왜 이렇게 촌스러워? 그랬었거든요. 소녀시대 보다가 동방신기, 뭐 티아라 이런 아이돌 그룹을 보다가 머란봉악단을 보면 눈이 안 차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게 먹힐까? 물론 뭐 먹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북한에서는 이런 인터넷을 잘 사용 안 하다가 외국 나가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네. 그때의 느낌을 기억해요? 처음 그런 그래요. 것도 오. 접속하게 됐을 때? 나 천국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이런 세상이 있다고? 그냥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쳐봤던 게 아마 김정은을 쳤던 것 같아요. 김정은 키, 뭐 부모님 교육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는 그런 걸 교육을 안 받으니까. 김정일도 막 와이프가 몇명 있었다는 거 나오고서 뭐지? 네. 되게 배신감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정보를 바로 딱 누르니까 다 알게 되는 왜? 그리고 거죠. 그거를 북한을 제외한 모든 지구상의 사람이 다볼수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만 왕따인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래서 북한 사람들이 인터넷이 뭔지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리고 그걸 한번 쓴 다음부터는 안 쓰고는 못 살겠다. 네, 이런 그래서 얘기네요. 제가 북한에 가면 인터넷 없이 과연 살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에게. 주로 인터넷을 했던 것들은 뭐였어요? 뭐 과거에 북한에서 보다가 못 보고 나온 드라마를 마저 봤고요. 한국 드라마들. 그리고 뭐 김부자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다 보니까 되게 그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알고리즘이어서 또 계속 뜨잖아요.
그러고 또 제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또 뜨더라고요, 연결해서. 저그 프로 보면서도 북한을, 뭐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북한을 배신하고 간 변절자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고, 또 북한을 한때는 좋아했던 사람들이 북한을 또 아무렇지 않게 욕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보고 있는 나도 신기하고. 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렇게 눕혀놓으면 또 다시 보고 싶고 에, 이런 또 무슨 식이었어요. 얘기를 할까 궁금하고. 그리고 그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박연미 씨가 유엔에 가서 한복 입고 연설을 했잖아요. 그걸 제가 북한 사람일 때 봤어요. 근데 제가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근데 나는 이 사람을 비난하고 이 사람들 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내가 그 사람과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도망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 장성택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해외에 있다가 들어가서 처형당하고 했잖아요. 그때 너무 안타까웠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탈북을 했으면 잘 살았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제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인터넷만 연결이 됐었어도 네. 사상의 대부분이 확다 바뀌어버린 다 거네요.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아마 북한이 두려워하는 게 인터넷이 아닐까? 그 박연미 씨 사례를 들으면서 감동했다고 했었는데 그런 사례를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나 듣거나 한 적은 있나요?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탈북민들이 얘기를 하는 게 보여졌고, 그다음에 또 근데 평양 사람들이라고 할지언정 디테일하게는 몰라도 지방이 엄청 힘들다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외 나거나 지방 갈때 이렇게 막 벌거벗은 산들이나 막밭 가는 사람들이나 너무 힘든 사람들을 우리도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100% 신뢰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 저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북한은 진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유가 안 되는 곳이잖아요. 딱 우리 동네만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람의 그 일을 제가 겪지 않고서는 100% 이해하기는 힘들죠. 그래도 어쨌든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공감을 하고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평양에 있을 때 미국 영화나 드라마나 미국 콘텐츠를 본 적은 있어요? 어, 봤어요. 어떤 걸 봤죠? 타이타닉이랑 아니, 왜내 춤을 추고 있지? 타이타닉 따라라 이거 있잖아요. 그거 강렬했었기 때문에. 제가 멀티 가서 이런 거 사진 찍었잖아요. 그 배에 올라가가지고 주인공처럼. 그거 봤을 때 되게 인상적. 그 셀레니오가 되게 노래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 여자가 뮤직비디오 배에 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봤을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007이나 다음에 뭐, 제목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뭐 많이 봤어요? 헐리우드 영화들 많이 봤어요. 예, 영화 봤어요. 너무 멋있었죠. 뭐, 퀄리티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그때는 영어를 몰랐어가지고, 그냥 영상으로만 봤어요. 이해는 못하고 무슨 말 그냥 하는지. 뭔가 말은 하는데 그러나 예, 자막도 자막 없고 없었어요. 그냥 그냥 그래도 그것만 봐도 재밌었나 상상의 봐요. 나래를 펼치면서. 무슨 말을 했겠다 예.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봤었어요. 그 타이타닉에 나오는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 멋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멋있었죠. 그랬었나요? 그 웨스트 라이프? 그 남자들 노래하는 것도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남자분하고 결혼한 거 보고도 충격받고, 아무튼 뭐, 그렇죠. 인터넷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었어요. 인터넷 검색할 때 어떤 사람은 김정은이라는 그 단어를 검색해보기까지 한 6개월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걸 검색을 하고 나면 뭔가 인생이 너무 달라질 것 같아서 참아 아,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오,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본인은 그런 거 전혀 없었나 봐요. 그냥 바로 아, 제 검색을. 친구들이나 사람들 얘기로는 그걸 검색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북한 사람으로 열심히 잘산 제가 더 신기하대요. 탈북을 바로 안 하고. 근데 그걸 검색해 볼때뭐 거리낌이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꼬리낌이 뭐 없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정신이 이상한 거고요. 무서웠죠. 무서웠고, 그래, 다행히 저 혼자 있는 방에서 그게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으로 처음에 봤는데 너무 작더라고요, 화면이. 그래서 삼성 태블릿을 샀어요. 태블릿으로 봤죠. 드라마 보고 검색해보고 네. 하려고. 인터넷을 알자마자부터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게 된 거네요. 그쵸, 거의 뭐 일하는 시간 빼고는 다 봤죠. 네. 어차피 나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예, 방에서 그냥 그것만 계속 맞아요, 보고. 맞아요. 그거 버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럼 인터넷을 접하고 나서 평양 이외에 다른 지역에 사는 북한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본 적은 있어요? 검색을 뭐 지방 이렇게 검색해 본건 아니고요. 이만갑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많이 들었고, 구사구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그 프로를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똑같이 정말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봤나 봐요. 예, 열심히 봤어요. 신기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땐 되게 신기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신기할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내 지역 사람들만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와 같은 직종의 사람들이나 같은 회사, 부모님, 동네, 이게 전부거든요. 우리는 여행의 자유도 없고, 뭐,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만갑이라는 프로를 봤을 때 재밌었던 거는 다양한 지역의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 내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선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유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신세계였죠. 그래서 저는 탈북을 하고서야 북한의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맞아요. 많은 탈북민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여기 와서야 북한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더 알게 됐다고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 게, 그 버이언 아저씨가 인터넷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 검사를 했는데, 전화 통화 내용이랑 문자만 보시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면. 그 와이파이가 빵빵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고위원이 약간 인터넷을 웃긴데 할 줄을 슬픈 얘기죠? 몰라서. 그래서 그분은 되게 막 충성심이 엄청, 근데 또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분이 또 뒤에 가서 많이 봤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집에 와이파이 설치 다돼 있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CD 플레이어를 놓고 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류희진 씨하고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재미있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물론 거기에 살 때는 힘들었겠지만 지금 나와서 이런 훌륭한 경험들을 같이 공유해주고 이야기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류희진 씨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저희도 가끔씩 저희 유튜브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는 얘기 고마웠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